제 명예를 훼손당한 것은 그런 대로 견딜 수 있겠었으나 제 가족의 전체적인 명예가 훼손된 것만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 또한 가장으로서 도저히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생각다 못해 아 제가 그 언론사를 법에 호소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권영철 전 상공회의소 회장이 시카고의 한 한인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부터 불거진 시카고 한인 상공회의소 문제에 대한 해당 언론의 보도 가운데 심각한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 권영철 회장으로부터 심경을 들었습니다. 상공회의소를 고만둔 지가 아, 지난 1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이 참 많은 괴로움과 제게 아주 힘든 시기를, 시간을 갖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견딜 수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어느 모 신문사가 저를 검찰에 고발이 된양 보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걸 아, 저는 그걸 봤지만 우리 가족들은 본 적이 없었는데 우연찮게 저희 아내가 아, 신문을 입수를 해서 그걸 보고 거의 아, 실신 상태일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제가 받는 충격은 그런대로 제가 소화할 수 있으나. 우리 가족들이 받는 충격을 제가 견디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컸습니다. 지난해 10월 초 유병두 전 상공회의소 회장은 상공회의소 재정 문제와 관련해 권영철 직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 의뢰 의지를 언급했습니다. 복수 언론이 이를 보도했고 해당 매체도 톱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문제 의 핵심은 상의. 권용철 전 회장 검찰청의 수사 의뢰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 의뢰했다는 뜻으로 인식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뉴스매거진은 실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지 권용철 전 회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일각에서 검찰 조사를 우군했었는데 검찰의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 제기됐던 횡령 혐의, 사실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권영철 전회장의 법정 대리인이 쿠카운티 순뇌법원에낸 소장에 따르면 권 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없었습니다. 권 씨는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정신적 고통, 법정 비용, 변호사비 등을 합쳐 50만 달러 규모의 피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 소장의 내용은 제 명예 또는 우리 가족이 받은 그 고통에 대한 그거를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동포 사회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경정을 울리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제 명예와 우리 가족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한인 사회에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 바꾸, 다른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고 우리 동포들이 제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한다면 저는 달게 받을 수 있겠으나 잘못되지 않은 그런 제 행위에 대한 아, 언론 보도는 그거는 참고 지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소장은 지난 3일 쿠카운티 순회 법원에 접수됐습니다. 끝으로 권영철 전 회장은 다음의 내용을 언론에게 당부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보도와 독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공익과 정의에 입각해서 사실을 추적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독자들에게 알림을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말고시게. 아, 마녀 사냥식의 그런 보도는 우리 동포 사회의 아, 화합과 우리 동포들의 아,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 주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언론에서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언론사 여러분들이 언론사 아, 그 여러분들이 우리 한인 사회와 단체장 간의 그 소통을 좀 원활히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사실이 아닌 규명되지 않은 그런 기사 내용이 함부로 실리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